지금 엔지니어링 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지니어링 산업은 어려운 건 아마 아닐 겁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업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감히 후배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말 실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말로 어디에 가더라도 홍보처럼 날카롭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을 연마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성공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성공이나 아니면은 인정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아무리 여건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기본은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주어지지를